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탐정 박탐정입니다. 자, 오늘 3부 토건 한번 같이 볼 건데요. 3부 토건이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이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 인물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가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 여기서 3부 내일 체크 라는 이제 대화가 오고 갔어요. 자, 3부 내일 체크. 이제 이게 3부 토건 주가를 내일 체크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종목 또한 좀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되었다 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3부 토건은 최근에 500억 가량의 시비가 발행이 되었었는데요. 이 시비들에 대한 자금 사용 내역도 불투명하고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이 빠르게 유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의혹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71회차랑 72회차 시비가 각각 200억, 3개, 300억 합쳐서 이제 500억인 거죠. 요게 지금 바로 전환 청구도 가능한 물량들이에요. 자, 그래서 과연 이 3부 토건에 있는 세력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들 과연 어떠한 연관이 있고 이것들이 바로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줘서 앞으로 주가 어떻게 올라가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위해서 단기간 내에 급등 나올 수 있는 단기 급등주 제가 선물로 준비해 왔으니까 이 선물도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라파스란 종목 통해서 단기간 내에 좀 괜찮은 수익들 만들어 드렸었는데 자,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라파스만큼의 엄청난 수익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좀 괜찮은 수익 줄수 있는 정말 좋은 종목 준비해 왔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같이 괜찮은 종목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는 저박 대표 힘내라는 의미에서 댓글에 응원을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응원을 길게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여러분들 바쁘실 거 아니에요. 짧게 임팩트 있게 그냥 힘으로 한 글자 통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부 토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이종호 전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그리고 이 3부 토건이랑 종목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얽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일단 3부 토건은 과거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의혹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3부 토건과 얽혀있는 주요 논란 중 하나는 이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3부 토건의 전 회장이었던 조남욱 전 회장, 조 회장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이조 회장과의 친분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봐줬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자, 좀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2005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05년도에 당시 이제 파주 운정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건설사들은 수사 대상에 올려서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이때 조 회장이 있던 3부 토건만 제외를 시켰어요. 당시에 윤 대통령은 이조 회장과 골프를 치거나 뭐 식사를 함께하는 등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 이때 당시에 이 수사에 대한 사건에 대한 그 주임 검사가 바로 윤 대통령이었어요. 또한 이제 이조 회장이 윤 대통령의 지금 현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인 최은순 씨, 요두 분과도 각별한 사이였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조 회장이 김건희 여사의 결혼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실제로 목격이 되기도 했고요. 자, 이러한 관계 때문에 이 3부 토건과 관련된 여러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 때문에 3부 토건과 관련된 여러 비리 의혹들 3부 토건이 특별 대우를 받았다. 이러한 의혹들이 증폭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종호 전 대표와 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날짜가 5월 14일이었거든요. 5월 14일 날그 이종호 전 대표의 카톡방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제 3부 내일 체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5월 14일. 이때죠. 이제 월요일부터 체크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5월 22일 이날부터 상한가 25% 상승. 그리고 살짝 조정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얼마였죠? 자, 1,000원대부터 5,500원대까지 무려 5배가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종호 전 대표가 이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되어 있고, 이 이종호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이때 무슨 명품백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얽혀 있다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청문회에서 이 이종호 전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이걸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현재 삼부토건의 주가와 무슨 상관이냐? 자, 굉장히 큰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일단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뭐가 발행됐죠? 시비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무려 500억이 발행이 되었고요. 각각 71회차에서는 200억, 72회차에서는 299억, 약 300억이죠. 그래서 총약 500억 가까이가 발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시비 물량들이 모두 다 현재 전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에요. 얼마든지 물량으로 나올 수 있고, 더욱더 중요한 건이 삼부토건이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종목이란 거예요. 코스피 종목인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공시에 대해서 성실하게 공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이 전환 청구에 대한 공시를 갑작스럽게 띄우고 다음날 전환 청구한 물량들 바로 매도하면서 엑시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가에 대한 변동 흐름을 살펴보면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급등이 나오고 있죠.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현재가 딱 그러한 구간이죠. 현재 이 트럼프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물려있던 이 시비 세력들 입장에서 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을 움직여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겠어요. 이때를 발판 삼아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갑작스럽게 시비 주식으로 전환하고 빠져나가기 너무나 좋겠죠. 왜냐면 이 종목에 오래 있어봤자 이들 입장에선 좋을 게 없어요. 현재 지금 청문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만일 이 세력들이 실제로 뭐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있든 없든, 연관이 있으면 더욱더 빠르게 빠져나가려고 할 거고, 연관이 없더라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으려고 좀 빠르게 빠져나가고 싶어 하겠죠. 자, 마침 주가 끌어올려주고 있고, 그럼 빠져나갈 시간이 생겼죠. 자,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전 고점, 이 부분까지 올리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먹고 나서 적당한 수준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종목이 전 고점이었던 막 5,500원 혹은 4,000원 뭐 2,700원 이런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세력들도 이 정도까지 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이들도 적당히 올라오면 적당히 먹고 빠져나갈 계획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은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처럼 급등 나오고 있을 때좀 의미 있는 저항 구간들, 현재 구간에서는 약 2,000원 부근까지 바라볼 수 있겠네요. 처음 2,000원 부근에서 물량을 털고 조금 어떤 분들은 익절이실 거고 어떤 분들은 손절이시겠죠. 자, 뭐 손절이든 익절이든 일단 매도로서 이 종목을 조금 빨리 탈출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작전 주고 이 작전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똥줄 타는 상황이에요. 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빨리 탈출할 거니까 얘네가 적당히 올려줄 때 그때 여러분들 빠르게 탈출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이사를 가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키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주식 투자는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이 종목은 빠르게 탈출하는 게 맞습니다. 빨리 털어내고 현재 시장에서 괜찮은 종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뭐 실적도 받쳐주고 동시에 재료에 대한 모멘텀도 존재하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도 존재하고, 뭐 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좋고 모멘텀 좋고 성적서도 좋은데 현재 파업이란 악재 때문에 주가가 살짝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여러분들의 매수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3부토건에서 손실이 좀 크신 분들은 한 번에 잘라내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제가 차근차근 이 종목에서 엑시트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제가 제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니까 지금 바로 박탐정이라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여러분들이 문자 한 개만 남겨주세요. 3부 대응이라고 네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아 3부 토건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 3부 토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시구나 라고 제가 바로 알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이 3부 토건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엑시트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이 종목 탈출하신 다음에 괜찮은 종목들 뭐 단적인 예시로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이외에도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종목들 제가 타점도 잡아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좋은 종목들에 대한 타점 잡아가면서 3부토건에서 보셨던 손실들 메꿔가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복구하고 앞으로 조금 더 수익으로 여러분들 계좌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저는 이어서 제가 준비한 이 단기 급등주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런데 제가 다짜고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급등이 나올 거니까 저를 믿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안갈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실제로 급등이 나왔었는지 이걸 좀 먼저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저 주식삼룡 박 대표의 비공개 특별 종목 수익 검증 시간인데요. 자,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 있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려시멘트와 사주대림을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고려시멘트라고 종목명이 적혀 있죠. 자, 우리 차트 모양. 이 모양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날 영상을 올려드렸고 바로 다음 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날짜도 보시면 제가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 이때 날짜가 6월 18일이고 제가 6월 19일 장 시작 전에 올려드렸어요. 하지만 이날 고가 29.9%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6월 19일 날 새벽 5시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자, 이때 보시면 차트 딱 이거죠. 이 비공개 특별 종목이라고 제가 종목명을 가려놨었는데 이 차트 모양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고려시멘트 완전히 동일하죠.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이렇게 29.9% 급등이 나왔었던 거고요. 자, 바로 다음 종목 사조대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도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때 제가 영상에서 사조대림 7거래일 이내로 급등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고 이 이후에 여기서 지지받고 바로 반등 나와주면서 정확하게 7거래일 만에 약 4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실제로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고려시멘트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린 그날 급등이 나온 다음에 제 말이 맞았죠 하면서 찍어드렸던 영상입니다. 자, 6월 19일이죠. 그 영상에서 제가 이 차트 방금 보셨던 요 구간이죠,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이때도 말씀드렸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이 나왔던 거죠. 뭐이 밖에도 우리손 FNG, 에이프릴 바이오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은 제 말이 진짜란 걸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저의 말이 진짜라는 걸좀 증명은 다한것 같고 이어서 바로 한번 이 비공개 특별 종목 어떠한 종목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자, 현재가 29,400원이고요. 자, 제가 여기 지금 선 그어드린 게 보이시죠? 현재 이선 정확한 지지라인인데 보시면은 아랫골이 말아 올리면서 이 가격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죠. 현재 급등 나온 다음에 고가 노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현재 이때만큼의 거래량 아직 안 들어오고 있죠. 이때만큼의 거래량 혹은 이거보다 더큰 거래량 들어오면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현재 이 종목은 많은 운용사와 사모펀드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엄청난 종목이에요. 정말로 괜찮은 종목이고 이 종목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게요. 7거래일 이내에 반드시 급등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7거래일 후에 이거 영상을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010-4123-8575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번호 010-4123-8575 이쪽으로 특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비공개 특별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과 함께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가 함께 전달될 거니까 소액으로 진입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소액으로 쏠쏠하게 용돈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일 여러분들 이 종목을 좀 비중을 많이 태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단기 급등주란 말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말이에요. 변동성이 크다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혼자 사실 거면 소액으로 진입하시고요. 뭐한 500만 원 이하 이 정도로 진입하셔도 충분합니다. 500만 원으로 40% 수익 보시면 얼마죠? 200만 원 수익이에요. 지금 사회초년생 거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죠. 이 정도를 하루에 벌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루는 아니죠. 40%가 한 이틀? 이틀 만에 벌어갈 수 있는 수준인데, 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일 진짜 큰 비중 세우실 거다.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만일 이 종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싶다. 충분히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진짜로 올라가는지 혹은 떨어지는지, 저 박탐정 말이 맞는지, 직접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내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는 종목이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무료로 알려드린 대신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현재 구독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이벤트냐? 저 박 대표와 함께하는 3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인 만큼 모든 건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반드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마다 맞춤 자산 배분 전략도 제공드리고 확실한 진행을 위해서 입장 인원 선착순 300명으로 재나고 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인데 제가 세 번째 진행했을 때는 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제가 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임팩트 있고 한 분 한 분 제가 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 입장 방법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 박 대표의 영상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PC로 보셨을 때는 영상 설명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휴대폰을 보실 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을 건데요. 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주식함정 박 대표의 구독자 소통방 이건 이제 3기 때인데 자 아무튼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장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한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확인한 다음에 채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살짝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저 박 대표가 드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빼돌리는 세력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한 분 한 분 구독자 분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장 요청을 해주신 후에 저 박 대표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입장 버튼을 누리신 다음에 제 번호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이 닉네임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비교를 해서 동일한 이름만 제가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물론 이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텔레그램 입장을 하고 싶은데 입장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조금 도와달라 라고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문자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에 입장하시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그리고 엑셀 파일을 한 개 띄워놨는데요. 자 이 엑셀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단타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수익률 모두 다 나와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벌써부터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12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입장 요청을 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입장 요청을 누르면 제가 채널에 추가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저한테 알려주셔야지만 제가 문자와 이 닉네임 확인한 다음에 이 입장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진행했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밑에 있는 노브랜드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여기 엑셀 파일을 보시면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원에 매수를 해서 43,500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해두었고, 수익률은 17.57% 달성을 했다고 제가 기록을 해놨죠. 자, 텔레그램에서 실제로 이렇게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 이하에 매수를 드렸고, 43,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자, 잘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노브랜드 매수가 37,000원 이하, 매도가 43,500원 이상, 정확하게 둘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로 ICTK라는 종목과 HD 현대마린 솔루션, 대원전선, D&D 파마텍, 일진전기, 덕성 이런 종목들도 실제로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올려보면, 자, ICTK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네요. ICTK라는 종목을 제가 32,500원에 매수를 해서 34,300원에 매도를 하셔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현대마린 솔루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도가가 19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조금만 쭉 올려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또 현대마린 솔루션의 매도가 195,000원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매수는 언제 했느냐? 조금만 올려볼게요. 바로 전날인 5월 8일이죠, 여러분들. 5월 8일 날 현대마린 솔루션 114,300원에 정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하루 만에 70.60%라는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드렸던 모든 수익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위에 있는 종목들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윙 종목으로도 좀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사례인 클래시스 5월 9일날 매도를 했죠. 자, 5월 9일날 클래시스라는 종목 49,500원 이상에 매도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도 기록이 32,200원에 매수를 해서 49,500원에 매도를 했다. 실제로 32,200원에 매수를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모두 다 텔레그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박 대표의 텔레그램 소토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3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입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입장 신청 먼저 하신 다음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혹은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입장시켜 드릴 거고, 입장하신 다음에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익들 쌓아 나가시면서 3억 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박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크릿 종목도 한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세력들이 2천억 이상의 자금을 쏟아 부어서 5년 동안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1차 펌핑 당시에 상승률은 약 500%로 투자금 대비해서 약 5배의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번에도 세력들은 3천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약 3년간 매집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총 투입 자금만 자그마치 5천억이고 매집 기간도 8년 이상인 종목인 만큼 예상 목표 수익률 또한 800% 이상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이번 체코 원전 수주 사실상 확정이 되었죠. 총 4개의 원전 중 2개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나머지 2개에 대해서도 수주 받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제 15년 만에 원전 수출을 만들어냈고 유럽 지역에는 이제 첫 수출이 성공이거든요. 자, 이 덕분에 앞으로 폴란드, 영국,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 루마니아, 튀르키예 등 추가적인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업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폭발적인 수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트럼프도 이 원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승리 시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엄청난 수급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온다? 정말 미친 듯한 상승 나와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이러한 모멘텀들 뿐만 아니라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국내 주요 원전 대기업 7곳 중에서 무려 6곳과 계약을 맺고 있고요. 이 때문에 원전 관련 수주나 이슈가 있으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다가오면 정말 미친 듯한 상승 나올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저점에서 좀 잡아 가셔야 되고요. 매집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이 종목 받아가셔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매집하셔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로 시크릿이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타점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거니까 반드시 받아가셔서 매수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대박나시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계좌 바뀌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받아가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